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2번은. 내 머리에서는 상상이 안 나요.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이 없어요. 왜 시계 선배는 5,000원짜리 안 갖고 다녀요? 연봉 열었는데 문과일을 해? 왜? 내가 다 내지. 그렇지, 그렇지. 2번 아니에요, 2번? 그냥 2번 아니에요?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2번으로. 4만 원 아니야? 똑같이 3만 원에다가 수빈이가 말한 동현을 내겠다가 4만 아니야? 4만 원. 내 머리에서는 상상이 안 나. MG 해봐. 5만 원 더 내겠다고 하면 2번 아니야? 그치? 네. 2번 무조건 2번. 와, 오늘 이런 거 잘 던지겠다. 만 원 더 내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반반 나눴을 때 3만 원, 3만인데 만 원 더 내겠다고 했으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왜 수빈 선배는 더 많은 금액을 해요? 그냥 보통 3만 원, 3만 원 내지 않아? 그럼 만 원 더 내면 4만 원. 근데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3만 원에서 만 원을 더 내겠다. 만 원을 더 내겠다고 한 상황. 3만 원 아닌가? 2번? 네, 원래 3만 원씩 내는 건데 만 원을 더 내겠다고 했으니까 4만 원. 아니, 당연히 2번. 그리고 수빈이 형이랑 경민이 형은 5천 원짜리 안 갖고 다녀. 당연히 2번. 아니, 이거 정답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당연히 2번. 2번? 연봉 열었는데 뿜빠이를 해. 둘이 먹고 6만 원 안 나와요? 60만 원 나오지. 말 한 더? 2번. 2번? 한 땡 하면 3만 원이잖아. 만 원 더 내겠다고 했으니까 4만 원, 2만 원. 네 질문이 좀 부질없다. 당연히 4만 원, 2만 원이죠. 어떻게 3만 5천 원, 2만 5천 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 원 더 낸다면 4만 원, 2만 원 아니에요? 수빈이 형이 만 원 더 내겠다고 한 상? 그러면 4만 원 대 2만 원. 6만 원이면 3만 원씩 내는 건데 만 원 더 내겠다 그러면은 4만원대 2만원. 4만원대 2만원. 저는 딱딱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4에 딱 5천원은 약간 좀 남잖아요. 그리고 2번이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말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2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반 당연히 내겠다고 생각하는 거. 2번이요. 수빈이가 마음을 설마 체하는데? 아, 제가 낼게요. 오. 수빈이 형 삐져요. 근데 그게 보통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만 원 더 낸다는데 이거는 뭔가 5천 원 더 낸 느낌이잖아요. 수빈이가 말을 어떻게 해? 2번 아니야? 2번이 정답이죠. 만 원 더 낸다고 하니까 반반하면 3만 원인데 거기서 만 원 더. 2번. 피님 설명이 정답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다 2번이라는 거. 만 원 더 낸 1번이죠. 그냥 만 원 더 내겠다 했으니까 만 원 차이는 1번이 있지 않나. 근데 왜 나만 1번이야? 아니 틀린 사람 같잖아. 야, 허경민 지갑에서 돈 안 들리는데 큰일 나. 고민하는 문제인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거야 이거. 뭔데? 어떻게 내 거냐고? 네. 내가 다 내지. 수빈이가 마음을 더 낸다. 설마. 10만 원 넘어가면. 아 6만 원 내가 내지. 문제가 그게 아니야. 아 무조건 내야 된다고? 지금 5천 원 뭐야. 내가 2번 할게 2번. 경민이도 자기가 다 낸다고 하지 않았어? 수빈이가 말한 동현은 내겠다고 3만 아니야? 수빈, 경민, 디너. 헤이. 수빈? 어, 경민. 수빈 뭐? 수빈. 수빈 뭐 만 원. What do you think? Who? We pay. 수빈? No, me. 수빈? You pay? Okay, you pay.
그렇지, 그렇지. 너 주민 페이 수빈 앵그리 그랬잖아. 그렇지. 알겠다. 이번이지. 나 돈 잘 써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앵그리. 형이 얼마나 돈 잘 쓰는 사람인지. 맛있는 거 사줘. 나와서 계산하면 계산해줘. 아낄 땐 많이 아껴요. 25,000원, 35,000원 내면은 6만원이지. 6만원이지. 그치? 네. 그러면 너가 나 붙이게 해. 너가 10만원 내고 내가 10만원 내야 돼. 너가 만원 더 내는데 그러면 25,000원 원래는 3만원 내야 되는데 내가 만원 더 내니까 원준이 형 설득했습니다. 1번이 맞아요, 1번. 근데 그게 4만원, 2만원은 나올 수가 없는데 만원을 먼저 냈어요. 만원을 먼저 내기로 했으니까. 누가 만 원을 먼저 내냐고, 상식적으로. 밖에서 얼마예요? 6만 원이요? 일단 만 원만 먼저 낼게요.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론상, 이론상. 제가 맞다는 거죠. 한번 왔다 갔다 물어봐. 왔다 갔다.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농담하고 준비하고? 꼭. 궁금하네.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 감독님도 2번이랑 하셨거든요. 철원이랑 저랑 내기 걸었다고. 감독님도 내가 1번을 선택해. 이거 그냥 그걸로 하자. 제가 할게요.